네, 안녕하세요. 브리스반 엔터테인먼트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김원재 3D 아티스트입니다. 오늘 제가 타이탄폴이라는 저희 회사 개발 그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뭐 게임을 굉장히 뭐 혁신적으로 아주 잘 만드는 방법 이런 걸 설명을 할 수도 없고요. 그냥 저희가 게임을 타이탄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냥 회사 내에서 해결을 했었는지 그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회사 소개를 잠깐 드리겠는데요. 저희 회사는 2010년 5월에 설립이 됐는데요. 빈스 잠팔라라는 사람이랑 제이슨 웨스트라는 그두 사장이 그 메달 오브 어너라고 한 1990년도에 나온 그 2015라는 스튜디오에서 처음 이 게임을 개발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인피니트 워드라는 콜 오브 듀티를 제작하는 회사를 다시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와 갈등으로 인해 갖고 회사를 나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 메달 오브 어너라는 게임이랑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을 같이 개발한 원년 멤버들이 다 같이 나와서 저희 회사 리스판이라는 그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 그 38명이 원년 멤버가 나왔었는데 그 인피니트 워드에서 제가 이제 39번째로 인피니트 워드 사람이 아닌 처음 그 하이어를 한 사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그 들어가고 나서부터 타이탄폴 1이랑 타이탄폴 2를 개발을 하게 됐는데요. 타이탄폴 1 같은 경우는 2014년 3월 달에 처음 나오게 됐고요. 메타크리틱이라고 해가지고 그 되게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는 굉장히 권위 있는 해외에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왜 권위가 있냐면은 그 회사에서만 그 평가를 하고 그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 게임이면은 게임 관련 모든 그 업체들의 평가를 그 조합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걸 에버리지를 내서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믿을 수 있는 그런 점수들이 되겠죠. 거기서 저희 게임이 이제 그 89점이라는 타이탄폴 2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받게 됐는데요. 그 FPS 게임 그 특성상 아무래도 F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성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고 예술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언차리 게임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포함을 그렇게 못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9점이라는 좀 굉장히 FPS 게임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타이탄폴 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워즈 팀이 또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스타워즈 팀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나올지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이제 타이탄폴 2 개발 팀에 대해서 살짝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개발 인원이 총 97명이고요. 게임 디렉터는 한 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듀서 4명이 있는데 뭐 디자이너 프로듀서 1명, 아트 프로듀서 1명,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머 프로듀서 1명,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21명이 이제 있는데요. 그중에는 GO 디자이너도 있고요. 그리고 스크립트 디자이너, 그리고 이제 세분화로 좀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뭐 멀티플레이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도 따로 있고 또 싱글플레이를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따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명 정도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뭐더 아시겠지만 뭐 그래픽, 툴, 서포트, 뭐 네트워크, 사운드, AI 뭐 이렇게 다 자기만의 그 컨센트레이션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5명, 애니메이션은 8명. 여기 안에는 뭐 리깅 하는 사람, 그리고 모션 캡처, 그리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니죠. 스토리 작가 한명 있고요. 그리고 FX 같은 경우 3명,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세 개의 팀으로 나눠지는데요. 모델샵, 그리고 배경 아티스트, 그리고 컨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TA 그렇고 TA는 하는 업무가 거의 뭐냐면 이제 아트 툴 그런 것들을 이제 서포트해 주는 뭐 프로그래머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중간에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타이탄폴 1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0명 정도가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지금 두 번째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조금 증가를 했죠. 회사 내에서. 그리고 이제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LG 이노텍이라는 그 회사에서 지금은 이제 그 사명이 LIG 넥손으로 바뀌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해외 마케팅 부서에서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친한 친구가 미국에 있는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마야라는 걸 한번 배워보라고 권장을 하더라고요. 생뚱맞게. 그래갖고 이제 그 회사를 다니면서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학원을 다녔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마야라는 거가. 그러니까 회사 퇴근하고 7시까지 학원을 가서 집에 오면 11시인데 막 새벽까지 혼자서 막 공부하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아, 이걸로 이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아카데미 오브 유니버시티 샌프란시스코라고 많이들 뭐 AAU라고 아시는 그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와이프랑 결혼을 하고 이제 애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었기 때문에 미친 듯이 작업을 했죠. 뭐 하루에 어떨 때는 뭐 4시간만 자면서 계속 한 1년 정도 작업을 하면서 운 좋게 한 2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저희 회사 리스폰 엔터테인먼에 2010년 6월 달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이탄폴 1이랑 2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됐는데요. 제 주 업무는 이제 비핵글이랑 웹폰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니어 아티스트, 그러니까 신입사원 같은 경우 이제 들어오면은 제가 아트 디렉션을 준다든가 그리고 뭐 작업 어떤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발표하지 않아 그 프로젝트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잠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우선은 트레일러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어쩐지 소리가 여러 개가 중복되는 것 같았는데 여러 개가 떠져 있네요. 아이고 실수로 또 틀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사용하는 이 툴이 아니어서 전체 화면을 어떻게 하죠? 맞습니다. 예, 이제 타이탄폴이라는 게임 그 처음에 첫 번째 게임을 만들 때 그 저희 계획했었던 그 스케줄이랑 뭐 이런 어떤 있었던 일들을 설명드릴 텐데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타이탄폴 개발할 때 이제 2년을 주기로 이제 개발하는 걸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프로덕션에서 크게 이제 제가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프리프로덕션에서는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게임을 만들지 큰 그림, 그런 스토리 같은 거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레벨, 어떤 각 그 특이한 어떤 레벨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련된 레벨 테스트 등을 되게 많이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로운 회사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 게임에 맞는 그런 엔진, 그리고 어떤 툴들이 필요한지,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리서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스토리들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컨셉을 조금 그려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련된 뭐 레퍼런스 수지, 뭐 툴 테스트, 레벨 그런 스타일 같은 거 스타일 시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디자이너들이 발표를 하면은 그 거기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어떤 레벨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냥 스타일 시트라 해서 그냥 간단하게 뭐 건물 한두 개 정도 만들고 그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어떤 스타일 시트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FX 같은 경우에는 이제 R&D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어떤 툴을 사용할지 어떤 엔진을 사용할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충 그런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데에서 뭐 후드인을 사용을 가능한지 아니면 후드인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R&D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FPS 게임을 만든다는 건 거의 확실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총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FPS 게임에 맞는 그런 사운드를 미리 제작을 했고, 예를 들어 이제 저희 그 게임 총 중에 하나인데 샷건 매스티프라고 이제 게임에서는 이제 명칭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원래 이제 개발할 당시에는 불독이라고 불렀어요 저희가. 근데 저도 몰랐는데 오디오들도 굉장히 많은 레이어들을 그 만들어서 그걸 이제 그 하나의 소리로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레이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한 오디오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불독 정말로 그 강아지의 그 짖는 소리를 거기에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총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애니메이션 테스트를 했는데, 그러니까 좀 이제 디자이너들이 이것도 이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런 트랜지션이라든가 어떤 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테스트를 했고, 근데 이제 많은 직원들이 벌써 이제 그 경력들이 거의 뭐 한 15년 막 이렇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 처음 이제 개발할 당시에는 많았기 때문에 벌써 FPS 게임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굉장히 다 많이 알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런 단기 이런 그 프리프로덕션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진행이 됐었는데 잘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시차도 조금 있고 머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돌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덕션 기간에는 당연히 이제 프리프로덕션에서 한 베이스의 스토리들을 바탕으로 좀 더 이제 개발이 됐겠죠. 내용들이 많이.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구체적인 레벨 배경이라든가 그리고 지오 디자인, 레벨 디자인이 됐겠죠. 그리고 지오 배치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레벨에 들어갈 재밌는 장면 같은 것들. 어떤 그런 게임 하다 보면 그 특이한 레벨만의 특이한 그런 요소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하는 거가 제일 좋은지 그런 것들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또 엔진 계속 개발을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필요한 툴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엔진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서포트하고 그리고 스코프를 정하고 뭐 이런 그 프로세스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에셋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프로덕션 기간에는 아무래도 이제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런치들도 많이 시작이 되고 많이 바빠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FX랑 애니메이션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작업이 조금 이제 늦게 시작이 됩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에셋이 먼저 들어가야지 자기네들이 뭐 FX를 어떤 거를 넣을지 구상을 하고 오디오도 당연히 사운드 같은 걸 이제 에셋이 있어야지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니까요.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이 정도 되면 이제 보통 이제 first playable 레벨이 나오는데요. 타이탄폴 1 같은 경우에는 에어베이스라고 해갖고 이제 그거가 첫 번째 저희가 테스트하는 레벨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게임 같은 경우에는 비컨이라고 제가 한 3시간 만에 깰 수 있었던 어떤 레벨이 그때 이제 그 플레이어블 레벨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사내 테스트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사내 테스트를 하면은 업무 시간에 만약에 이제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이제 그 데프킷이라고 하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콘솔 개발을 하니까 뭐 엑스박스가 됐든 플레이스테이션이 됐든 그런 걸로 이제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 정도 테스트할 수 있는 그 레벨이 만들어지면은 보통 이제 테이크홈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개발 콘솔을 이제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고 이제 한 10시에 다 같이 만나자 이렇게 다들 이제 사내 메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집에서 이제 테스트하고 그 다음날 좀 늦게 출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클리넥스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혹시 이 의미 아시는 분 계신가요? 클리넥스 테스트? 이게 뭐냐면 참 영어라는 거가 참 단어들을 굉장히 잘 효율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클리넥스 테스트가 뭐냐면 그 외부에서 사람을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은 한 두세 시간 정도 우리 게임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레벨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뷰리 패스가 전혀 없는 그냥 박스 같은 것들을 테스트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테스트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돈도 되게 많이 받아요. 한 2, 30만 원씩 받을 거예요. 그 시간 하고. 근데 이제 테스트를 하고 이제 설문지를 답을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사용하는 거거든요. 클리넥스가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클리넥스 테스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사람들을 이거 표현을 할 때. 재미없으실까요?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고 이거 넣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클리넥스 테스트도 끝나고 그러면 보통 이제 디자인 락이 걸립니다. 디자인 락이 걸리면은 이제 디자이너들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레이아웃의 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경 아티스트들이 이제 뷰리 패스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성도를 훨씬 더 높이는 거죠. 그 이 단계에 뭐 라이팅도 들어가고요. 뭐 이제 그냥 모든 이제 텍스처도 거의 픽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가 되는데요. 알파가 되면은 보통 이제 새로운 모델은 더 이상 추가할 수 없고요. 그리고 기능도 추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추가가 하면 안 돼요. 이 시기부터는 다만 오디오랑 FX랑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늦게 출발을 한 만큼 조금 이제 이 시기에도 얘네들한테 조금 자율성을 주죠. 조금 더 이제 체크인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골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골드가 되면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빌드를 만든 그 빌드를 이제 그 엑스박스면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은 플레이스테이션 거기에 이제 보내고 당연히 이제 배포하는 저희 같은 경우 EA에서 배포를 했거든요. 그러면 EA에서 그걸 다 컨펌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그 DVD가 나와요. 그럼 그 DVD를 골드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 골드를 딱 받고 다 같이 이제 샴페인을 터뜨리고 그러죠, 보통. 그러고 나서 이제 언더셰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상점의 그 선반에 다 올라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 해가지고요. 저희 게임 같은 경우에 이제 타이탄폴 1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나오고 나서 DLC가 그 익스펜션 팩이라고 하죠. 그거가 이제 3개, DLC 3개까지 나왔는데요. 3개까지 나왔는데요. DLC 그 각 DLC마다 3개 레벨이 추가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추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솔직히 말해서 그 배경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게임이 끝난데도 불구하고 레벨을 새로운 거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가 심했었죠. 그래갖고 이제 그 스튜디오 헤드, 그러니까 그 사장이 배경 아티스트만 너무 고생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 최대한 간단하게 이거를 끝낼 수 있게 계획을 짜봐라 라고 그 오더를 내려서 다행히
디자이너들이 거기에 수긍을 하고 그렇게 해갖고 최대한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 기존에 들어가 있었던 에셋 같은 것들 재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DLC 레벨을 나머지 6개를 좀 빨리 끝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컴타임이라고 해갖고 이제 게임이 끝나면은 개발이 보통 이제 한 3주 정도 휴가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게임 회사라는 거가 뭐 여기 다니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크런치도 많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오버타임 그런 거는 받지는 않거든요, 다 돈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프레시 하라는 의미로 이제 한 3주 정도 쉬고 이제 돌아와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컴타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타이탄4를 만들려고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했었을 때 굉장히 이상적이었던 스케줄이었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실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이게 현실은 총 3년 반이 걸렸고요, 저희가. 그리고 이 3년 반에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원년 멤버들이 콜 오브 듀티라는 진짜로 대작을 만들고 나왔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액티비전 간의 그 소송들이 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 소송이 한두 푼이 아니라 우리 사장 같은 경우에 뭐 제가 뭐 소문에는 뭐 조 단위의 소송이 걸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8명도 자기가 작업했었던 그 로열티라고 하죠. 로열티를 안 받고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열티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갖고 한 1년 정도는 작업이 굉장히 좀 이렇게 더디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 기간이 그런 것도 반영이 돼서 조금 오래 걸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들의 그 스토리도 굉장히 지연이 됐고 계속되는 수정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주제가 이렇게 한 가지로 이렇게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주제들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희가 그 처음 회사를 시작할 때 거의 38명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풀팀이었어요, 이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의 각 파트에서 중요한 핵심 인원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작업을, 그냥 게임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니까 다들 목소리를 내는 거야. 그리고 다 같이,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 한 10년 정도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니까 워낙에 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보이스를 다 내는 거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실패율은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 개발 기간에는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됐었었죠. 그리고 이제 디자인들이 아까 같은 경우에 이상적인 건 이상적인 그 스케줄 상에는 디자인 락이 걸리면 수정을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디자인 락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정이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경 아티스트들이나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정이 들어오면 당연히 다 텍스처도 다시 수정해야 되고 지오도 다시 수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지연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디자인 수정의 연결성이 연결되는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 시도하는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로봇이랑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처음 시도하는 거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스코프를, 그러니까 그 게임 개발 스코프를 정확하게 저희가 예측을 못했어요. 워낙에 그 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게임 엔진이 또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저희가 소니 엔진을 처음에는 사용을 했었는데 다 그 소스 엔진으로 중간에 개발이 바뀌었어요, 변경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그 프로그래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소스 엔진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디자이너들이 좀 갖고 놀 수 있는 에셋들이 기본적으로 좀 더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유들로 그게 정말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교체가 되다 보니까 그 당연히 엔진이 바뀌었으니까 그거에 따른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도 되게 많았죠. 그리고 이제 소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쉐이더가 저희가 처음에 받았었을 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크립트를 했었어야 됐어요. 아티스트들도. 왜냐하면 쉐이더가 커멘트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막 스크립트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티스트는 어떻게 보면 비주얼을 하는 사람이지 그 스크립트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디자이너와 협력을 해갖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더 많이 지체되는 부분이 있었었죠.
그리고 이제 타이탄과 파일럿이 공존하는 세상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그 디자인적으로나 아트적으로 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거가 굉장히 챌린지가 많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건물의 크기라든가 이 두 그 캐릭터가 다 강한 이런 사람들이 그 어떤 배경에 그 어떤 환경에 잘 어울릴지 이런 것들을 처음에 딱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비대칭 게임 플레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파일럿이랑 타이탄의 공존 세상이랑 좀 연관이 있긴 한데, 파일럿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게임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엘리먼이 충분히 되고, 타이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하나의 게임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그 엘리먼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자연스럽게 블렌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공간에 잘 돌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주얼 컨셉 앤 밸런스. 이것도 이제 저희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공간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스펙터도 있고요. 그런트, 파일럿, 타이탄. 굉장히 다양한 엘리먼트들이 그 한 그 세상에 한 레벨에 존재를 하는데, 이것들이 그 아트 갤러리에 가보시면은 뭐 작품들이 이렇게 걸려져 있잖아요, 벽에.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을 당연히 바뀔 수도 있고, 보는 사람마다 그게 다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게임 아트 같은 경우에는 게임 디자인과도 연결이 돼야 하고요. 비주얼적으로도 아트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게임 세상에도 잘 어울려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주얼적 그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아티스트로서 디자이너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챌린지가 됐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게임 밸런스. 게임 밸런스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현존하는 무기들만 게임상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개념의 무기들도 굉장히 많이 추가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에너지 베이스 무기라든가 타이탄 공격용 무기, 뭐 이런 다양한 무기들이 그 게임에 존재하는데, 그렇다 보니 이 무기들을 밸런스 맞추는 거가 굉장히 시간이 또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 밸런스 맞추는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0. 몇 초 단위로 그 총의 빠른 그 총알의 빠른 그 속도 있죠? 그런 것들을 막 컨트롤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밸런스 맞추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탄과 파일럿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뭐 지금의 이제 더블 점프라든가 그리고 파크 코어 이런 것들을 지금의 이제 어느 정도 완성도로 올리는 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 테스트들 때문에.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타이탄 밸런스였었어요. 저희가 가져왔었던. 왜냐면 워낙에 이제 존재하지 않았던 얘네들도 처음 경험하는 그런 타이탄의 밸런스를 맞춘다는 거가 되게 어려웠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게임에 3개가 들어갔는데, 처음에 만들어진 게 아틀라스라는 타이탄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게임에 들어가고 디자이너들이 밸런스를 맞추기 시작했어요. 들어가자마자서부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게임 거의 막바지까지 밸런스를 완전히 만들지 못했어요. 거의 막바지였는데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디자이너들이 생각해낸 게, 그럼 나머지 두 개를 빼자. 하나만 넣자 우리. 하나도 지금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됐는데, 아트팀 저희가, 왜냐면은 작업하는데 보통 타이탄 같은 경우에 한 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하나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업자들이 굉장히 발발이 좀 심했었죠. 거부를 되게 많이 했었죠. 안 된다. 넣어야 된다. 그렇게 계속 푸시를 했어요. 디자이너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로 게임 거의 개발 막바지에 다행히 아틀라스 그 밸런스를 그 완료를 했어요, 얘네가. 그러니까 이제 그 베이스를 가지고 나머지 두 개, 오걸이랑 스트라이더, 이 두 개를 밸런스를 맞추는 거가 조금은 더 수월했나 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나 세 개의 타이탄을 다 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탄폴 1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구했었던 게임 모드가 그 멀티플레이 캠페인 모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싱글 플레이에 있는 그런 엘리먼트, 그런 어떤 요소들을 그 멀티플레이에 집어넣자라고 결정을 했었는데, 그게 말처럼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글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스크립트 되어 있는 대로 이제 어느 정도 각본이 있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데, 지금 멀티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 게임 유저가 움직이는 대로 반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이렇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좀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접근 방법으로 약간 저희 회사만의 좀 어떻게 보면은, 전 솔직히 말해서 제가 게임 회사를 딴 데를 다녀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뭐 한국에서 그냥 그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회사를 다녔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의 게임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미국의 게임 회사 뭐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 게임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저희 타이탄폴의 개발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제 객관적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근데 이 네 가지가 좀 우리 회사만의 가지고 있는 좀 그 특이한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네 가지를 이제 피라미드식 게임 개발, 수평적 조직,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오너십이라고 이해했는데요. 이제 피라미드를 생각하시면은 아래 그 항상 쉐입부터 아시잖아요. 아래는 굉장히 넓고 위로 갈수록 굉장히 뾰족해지죠. 그런 식으로 저희도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부서가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합니다. 정말로 처음에 회사를 딱 들어왔는데 이러고도 게임이 개발이 될까라고 싶을 정도로 테스트를 엄청 하더라고요. 저희가 3년 반이 걸렸다고 아까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의 한 2년 넘게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게임이, 레벨이 거의 테스트만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과연 우리 게임 이러다가 그냥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신입사원의 입장에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라미드도 위로 올라갈 때 좁아지듯이 게임 개발도 약간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속 테스트를 하다가 점점 이제 좁아지더라고요. 좁아지면서 마지막 게임 이제 막바지에 가면은 딱 그 정상에서 다 같이 만나는 그런 어떤 조직의 그 어떤 그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콜 오브 듀티 개발할 때도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갖고 막바지 거의 한 6개월 그 정도에 거의 완료가 된다고, 레벨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항상 이렇게 위에 매니지먼 애들이 항상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그랬는데요. 그래갖고 때로는 그 영화 쪽에 오는 사람들이 적응을 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영화 쪽은 한 단계가 끝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스크립트가 완료돼야지 뭔가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저희는 스크립트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게임 에셋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고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만든 것들 중에서도 게임에 못 들어간 것들도 되게 많고요. 막바지에 그냥 디자이너들은 야 우리 이거 뭐 필요해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조금 수정해서 그냥 집어넣은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제가 수평적 조직이라고 느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첫 출근을 했었을 때, 이제 그 보통 이제 월요일 날 첫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전 직원 앞에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슨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막 이런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장이 갑자기 나한테, 원재 너 5개의 게임 좋았던 점이나 나쁜 점을 이틀 뒤에 발표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게임 막 그렇게 그런 애들처럼 게임에 정말 미쳐 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애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솔직히 말해서 조금 내가 뭐 이거 고등학교에 왔나?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강압적인 분위기에 조금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였거든요, 이 리스파는 회사가. 근데 너무 이런 분위기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서 좀 실망을 하긴 했었었는데,
그 발표하는 날 발표를 하는데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그냥 쉽게 이렇게 던진 한마디를 가지고 진짜 모든 직원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막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뭐 자기네들끼리 막 토론이 막 한참을 하더라고요. 거의 한 시간 이상을 내 그 다섯 가지 이유로 토론을 하는데 약간 놀랐던 거가 그 나한테 발표를 시켰던 사장이 정말로 진지하게 다 내용을 적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내용을 적으면서 그 나중에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런 어떤 그 좀 열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임 개발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 사장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탑다운 오더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런 직원의 신입사원이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의 의견도 굉장히 존중하는 것 같은 기분을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표들이 대부분이 디자이너들이 한 거긴 한데 그리고 그 발표를 바탕으로 근데 뭐 아티스트가 됐던 애니메이션 그 애니메이터가 됐든 모든 사람이 그거에 좀 더 뭐 디테일한 뭐 레벨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토론을 하고 그런 분위기 자체가 정말 저는 그래서 누가 이게 게임 스토리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 누가 디자이너인지 누가 아티스트인지 전혀 누가 아트 디렉터인지 아무도 몰랐었어요. 아트 디렉터는 알았지만 그 디자이너 디렉터라든가 뭐 디자인 리드라든가 이런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발표를 하고 이러니까 이게 뭐지? 이 사람들이 다 리드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기회를 얻었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모든 사람이 발표를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리드 아티스트가 키패시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그 처음에 스타워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시면은 그 우주선 같은 거 있죠? 스페이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키패시 모델이라고 해갖고 스케일을 작게 해서 직접 다 만들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예를 들어 뭐 두 가지의 다른 탱크들을 그 조립식 있죠? 탱크 조립식? 이런 것들 부품들을 다 자르고 붙이고 녹이고 해가지고 그 스페이스를 만들고 다 그렇게 작업을 했거든요. 그 방법으로 저희 리드 아티스트가 똑같이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컨셉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보여드릴 건데 그렇게 그 아티스트가 만들고 있을 당시에 그 디자이너들이 우리가 로봇과 파일럿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 거다, 게임을. 그런 아이디어는 갖고 있었지만 전혀 그 스케일을 어떻게 할지 전혀 감이 없었었어요. 근데 우리 리드 아티스트가 딱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 키패시 모델을 만드니까 그 이해가 훨씬 쉽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에 있는 요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들을 우리 그 리드 아티스트의 제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티스트가 제안을 한 거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됐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로서 모든 직원들이 똑같이 그런 어떤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치고는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트리플 A 게임 만드는 회사 치고는 인원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처음에 게임 그 타이탄폴 1 같은 경우에는 한참 동안 한 50명 정도로 해갖고 계속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원이 부족했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코비 이런 거가 정확하게 나오질 않았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버젯 같은 것들을 굉장히 낮췄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티스트들이 다 작업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새로운 버젯에 따라서 에셋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게 되잖아요. 에셋 같은 경우에
뭐 처음에는 총 같은 경우에도 1K 맵 하나로 다 만들고 타이탄 같은 경우에도 2K 맵 하나로 다 만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 4K 맵을 쓰게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텍스처 퀄리티 같은 경우가 너무 떨어지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재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누구 하나 그 컴플레인을 하지 않고 뭐 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다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 오너십이랑 조금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제 저희 회사는 항상 이제 오너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개개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제 오너십을 갖다 보면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람이 오너십을 갖다 보면은 점점 책임감도 굉장히 더 많아지고, 그리고 자기 작업에 대한 열정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어떻게 작업을 하냐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각자 레벨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뭐 배경 아티스트들도 그렇고 자기만의 그 디자인과 협업을 해가지고 자기만의 레벨이 있고, 그러면 이제 신입 사원들이 들어오면은 보통 이제 뭐 너 그냥 문 하나 만들어, 넌 문만 만들어, 넌 돌만 만들어, 너는 뭐 나무만 만들어,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작업자들에게 주지를 않고, 예를 들어 너 아무리 신입 사원이다 하더라도 너 이 섹션 한번 만들어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제 신입 사원이니까 잘할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은 이제 리드라든가 시니어 아티스트들이 좀 이제 방향 제시도 해주고 좀 이제 그런 어떤 가이드 역할을 많이 해주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오너십을 부여하게 되는 그런 그 자연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자기 작업에 대한 주인 의식도 생기고, 굉장히 그 재밌는 게임을 만들자 같은 이런 어떤 공통된 분모가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그 컨셉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로봇 있죠? 이거를 처음에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그냥 있는 건지 아니면은 사람이 들어간다면 어느 사이즈로 들어갈지 전혀 감이 없었어요, 아무도. 디자이너들이. 그러다가 그 리드 아티스트가 요 캐릭터를 여기에 붙이면서 그 디자이너들이 아, 이 사이즈구나. 이걸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확신을 하게 됐던 부분이었죠. 왜 그렇게 확신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디자인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아까 말했던 뭐 탱크라든가 모르겠어요. 엄청 많은 재료들이 있어요. 그 사람 그 사무실에 가보면 그런 것들 다 뭐 라이터로 녹이고 붙이고, 맨날 그 사무실에 가면은 뭐 이상한 냄새가 맨날 나요. 맨날 뭐 이거 붙이고 하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에셋들을 직접 자기가 다 만들었습니다. 한 이게 한 20개, 30개 정도 돼요. 잠시만요. 왜 이렇게 목이 마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당연히 이제 새로운 그 시도를 하면서 뭐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들, 리서치를 많이 했었는데요. 뭐 그 종류로는 뭐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책, 게임, 뭐 실존하는 무기, 기술, 뭐 이런 것들 다 했는데,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에일리언, 그리고 영화 문, 그 저희 아트적으로 보면은 문에 나오는, 제가 이게 한국어로는 문 영화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문이라는 영화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데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멋있게 나왔었어요. 그래갖고 이런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뭐 엣지 오브 투모로우, 일리시우, 디스트릭 나인, 그리고 한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퍼시픽 림에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영화 극장을 세 번을 가서 보고 DVD를 사고 맨날 보고 그러는데, 걔 작업을 보면 약간 퍼시픽 림의 느낌이 나는, 맨날 우리는 그거 가지고 좀 약올리기는 하는데 하여튼 거기에 빠져 사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시드, 그리고 뭐 공각기동대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저희가 추구했던 거는 리얼리스틱 사이언스 픽션 게임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존하는 탱크, 그리고 이제 개발되고 있는 탱크, 무기, 뭐 어떤 그런 무기 시스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리서치를 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로봇 타이탄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로봇은 그러니까 로봇을 생각하면은 완전히 천하무적 굉장히 강하고 총알을 아무리 맞아도 살아남고 그런 로봇가 아닌 우리랑 뭔가 교감할 수 있는 뭔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우리랑 뭔가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로봇을 만든 거가 저희 목표였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총알이 날아오면 피하고 그리고 뭔가 아파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여기서 그 지금 이제 보여드릴 트레일러가 하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게임 그 엔진에서 찍은 영화는 아니고요. 저희가 게임 처음에 이번에 타이탄폴2가 나올 때 그 광고 홍보용으로 렌더로 만든 렌더샷 그 트레일러예요.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조금 잘 표현된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주인공으로 나왔던 타이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BT7273가 이름이 그런데 그 BT가 버디 타이튼의 줄임말입니다. 이거 전체 화면이요. 아이고. 네, 전체 화면. 그 저희 회사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인데요. 아까도 잠깐이 아니라 좀 전에 설명드렸던 수평 조직, 오너십 그 부분은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제가 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 추가로 이제 커뮤니티, 회사 분위기, 공통된 목표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제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게임이 나오고 나서 커뮤니티 이야기를 굉장히 귀를 많이 기울였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그 커뮤니티에 나왔었던 이야기들이 플레이스테이션 4는 왜 안 내냐, 니네 돈 안 벌려고 그러냐, 뭐 그런 이야기들서부터 왜 싱글플레이 안 만드냐, 그런 이야기들서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무기 같은 거 왜 이렇게 조금만 있냐, 더 많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최대한 타이탄폴2에서는 반영을 되게 많이 했고, 그 저희가 할 수 없었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다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한 예로 이거는 좀 이제 그 이야기랑 좀 다른 이야기인데 어느 정도 커뮤니티를 신경을 썼냐면 영국의 어떤 한 누나 그 여자아이가 저희 커뮤니티 메일로 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타이탄폴 1을 너무 좋아하는데 타이탄폴 2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왜냐하면 내 동생이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죽기 전에 그 게임을 꼭 할 수 있는지 너무 알고 싶다라고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이메일을 받았었을 때 저희가 다행히도
그 안전성이 보장된 빌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빌드를 가지고 커뮤니티 매니저가 그날 저녁 영국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EA랑 협업을 해가지고 EA가 그 사람 집에 컴퓨터랑 모든 네트워크를 다 연결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전 직원이 접속을 했죠. 그 애가 게임할 수 있는 시간에. 거기 접속을 해서 같이 다 게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아마 하루인가 그렇게 게임을 했었던 걸 알고 있어요. 몇 시간 동안.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에 이제 이메일이 다시 날아왔어요. 그 누나로부터. 너무 그때 자기 동생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줬고 모든 가족에게 너무 좋은 추억이 됐다고. 동생이 이제 행복하게 떠나게 돼서 너무 고맙다. 리스판 모든 팀에게 되게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그런 이야기 되게 들었었을 때 정말로 약간 되게 조금 자부심, 조금 이렇게 우리 회사가 이렇게 사람들을 배려하고 신경을 써주는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약간 자부심을 좀 느끼게 했었던 유일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직원들을 항상 이렇게 배려해 준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직원들끼리 저희가 그 철인 3종 경기 같은 것들을 막 하는 직원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LA에서 샌디에고까지 한 32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12명에서 릴레이로 밤새 29시간 막 30시간씩 막 뛰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 직원은 아니지만 그걸 하는 직원들이 다 사인업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회사에서 그런 것들 다 지원해 주고 뭐 밴 빌리는 거 뭐 금전적인 거 모든 거 다 지원해 주고 이런 뭐 그리고 뭐 캠핑 같은 것들도 자주 이제 회사 직원들끼리 같이 가면은 회사에서 또 지원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이런 어떤 그 조직의 분위기를 좀 이렇게 완만하게 만들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탄폴 1을 만들 때 그 크런치를 미국 회사 치고도 저희가 많이는 안 했어요, 솔직히. 저희도 뭐 이야기 들어보면은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막 1년 넘게 크런치하고 뭐 주 6일을 일했다, 주 7일을 일했다. 우리 얼마 전에 여기 그것이 알고 싶단가? 그거 보니까 한국의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미국도 그런 회사들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니요 너무 이렇게 확실하게 제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좀 비슷한 분위기인데요. 근데 저희가 최고 길게 했었던 거가 6주였었어요. 6주가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CEO가 직접 전 직원을 모아놓고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힘든 크런치 6주 동안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선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6주 동안에도 저희는 솔직히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만 크런치했고요. 아침 10시에서 저녁 10시에 퇴근했거든요. 당연히 자기가 더 남아서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뭐 새벽 2, 3시까지 일한 적도 많고요. 그렇긴 한데 공식적으로는 10시에서 10시까지였고요. 그런데도 그거가 너무 이제 직원들을 혹사시킨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크런치를 안 하겠다 말을 했는데요. 이제 그렇다고 하고 크런치가 타이탄폴 2 만들 때 없었던 건 아니고요. 더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 크런치를.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사장이라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직원들을 불러놓고 그런 거를 말을 했다라는 그 배려, 그런 거가 굉장히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 타이탄폴 2 개발이 끝나고 나서 되게 저희 회사 이 타이탄폴 그 타이틀보다 훨씬 더 유명한 그런 그 게임 개발 회사에서도 연락도 저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섣부르게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그런 조직의 분위기 이런 것들도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이런 분위기를 과연 어떤 회사가 같은 이렇게 제공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느낌에 섣불리 그 회사도 못 나가겠고 저희 맨날 직원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야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열심히 해서 그 여기서 다 같이 은퇴하자 우리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이제 그런 거가 어떻게 보면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제 공통된 목표라고 했는데요. 뭐 여기에서 다 계시는 분들도 게임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겠지만 모든 우리는 다 이제 재밌는 게임 만드는 거가 목표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임을 만드는 거가 목표인데 그 정의가 뭐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정의는 이거예요. 뭐 금요일 저녁에 퇴근을 해서 맥주 하나 사들고 다시 회사로 들어와서 밤새고 게임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자 우리. 그게 저희 목표거든요. 근데 이제 싱글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목표가 거기서 딱 끝나요. 근데 유부남, 이제 자식들이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야 거기에 플러스 돈을 많이 벌어야지 우리 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항상 우리는 야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뭔데 돈 벌 수 있는 걸 더 넣자. 맨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외나 한국이나 다 그 아빠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그 저희의 그 소개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아까도 살짝 이야기하긴 했는데 저도 이제 신입사원으로 회사를 들어가서 모든 부분을 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제가 그 저희 게임의 개발에 있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뭐 객관적인 시선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땠었는지는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여기까지 이제 발표는 끝나는 걸로 하고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